아침에 루아탕 얘기 들으신 거랑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하나하고 탁하고 어떻게 붙여 쓰는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그 얘기를 오늘 길게 다 들을 순 없고, 잠깐만 이제, 스크립트 언어가 뭐냐라고 여러분이 궁금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봐 잠깐만.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원래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는 조금 기능이 제한된 또는 용도가 제한된 언어로 처음에는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소프트웨어에 내장돼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로, 예를 들면은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내장해가지고 그 메뉴나 이렇게 이런 거로 할수 없는 기능들을 갖다가 좀 이제 소프트웨어를 확장, 예를 들면 뭐 그림 뭐 돌리고 싶다, 색깔을 바꾸고 싶다, 이런 걸 하는 언어를 갖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됐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더 그냥 좀 프라그마틱하게 다른 의미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 또는 이제 강력하고 편한 텍스트 처리 기능이 있는 거. 여기서 텍스트 처리라고 그러면은 뭐 어느 텍스트에 어떤 텍스트가 있나 없나 검사한다든가, 어떤 텍스트를 모두 다 바꾼다든가 한꺼번에 빨리.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쪽에 이제 로컬 텍스트만 아니라 웹으로 인터넷으로 저쪽에 딴데 있는 텍스트를 빨리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라든가, 이런 기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좀 쉽게 할수 있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또는 정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잘 되는 랭귀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펄이라는 랭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파이썬도 있고, 아까 아침에 잠깐 언급된 루아나 루비나 이런 랭귀지들이 다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다 비교적 배우기 쉽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배우고 싶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또 자연 언어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자연 언어는 다 영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별 해당 사항 없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합니다. 조판 언어라는 거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도 용도가 제한됐던 것처럼 역시 조판을 위한 언어죠. 그래서 텍스트 포매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직이 아니고 어떤 랭귀지로 이제 여기를 그 다음번 뭐 12포인트로 해라, 여기를 산쉐리프로 해라, 뭐 이런 거겠죠. 뭐두 줄을 떼어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텍, 레이텍, 뭐 콘텍스트, 학춘이, 그런 게다 이제 조판 언어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조판 언어들이 더 많이 있죠. 뭐 유닉스 계열에서 많이 쓰던 트러프라든가 뭐또 많이 있습니다. 저잘 모르지만. 각 프린터 회사마다 또 조판 언어들이 다 있어서, 예전에는 프린터를 출력을 할때 조판 언어를 이렇게 줘서 직접 출력을 했죠. 그걸 이제 프린터라기보다는 조판기라고 그랬나요? 탑세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얘기는 그두 가지 좀 결합해서 쓰자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제가 그림을 이제 앞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상황 때문인 거죠.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부생인데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합니다. 요즘 뻔하죠.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서는 뚝딱뚝 해서 탁 해서 낸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소스 텍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요즘,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손으로 썼지만, 보통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스 텍스트가 어떤 거는 네이버에서 나왔던 거, 어느 거는 구글에서 나오고 막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긁어먹어다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찍어내거든요. 이거 이제 손으로 하는데, 예, 공정 사용을 저는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맹으로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소스 텍스트가 너무 많고 사방에 흩어져 있고, 이제 그럴 때 이런 거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예제를 몇개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웹에서 텍스트를 가져오고 그걸 가공하고 이러려면은 스크립트 언어가 필요하고, 조판을 하려면 텍이 필요하니까 이두 개를 어떻게 같이 쓸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이런 모델이죠. 뭐냐면은 파이썬으로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벌어지는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손으로 텍소스 파일을 이제 조판을 하잖아요. 뭐 조판 명령을 저희가 써가지고 그걸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한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텍스트라고 써놨는데 꼭 로컬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웹에서 이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또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요. 그런 이제 소스들을 가져와서 손으로 타입 세팅을 하는 대신에 파이썬한테 조판을 시켜서 저장을 하면 파일, 이제 텍 파일이 나오면은 그텍 파일 가지고 우리가 뭐 PDF 레이텍을 돌리든 레이텍을 돌리든 뭐 콘텍스트를 돌리든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PDF를 얻어내면 된다는 거죠. 결합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근데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파일을 실행하는 건데, 물론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 따라서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레이텍이나 이런 실행 파일을 이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파이썬 스크립트 내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파이썬 주도 내포 결합이라고 약 25분 전에 제가 지어낸 용어입니다. 앞으로 안 쓰일 것 같습니다. 임시 용어인데요.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다만 이제 파이썬이 내부에서 이제 태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는 거죠. 그건 사실 크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는 방식이 이제 쉘이라고 그러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꼭 태그일 필요가 없고 릭일 수도 있습니다. 릭. 예, 제가 좀 더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또 태그나 릭의 경우에는 이게 쉘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프로그램이 결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쉘이라는 거는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프로그램끼리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레이텍도 그렇게 데몬 모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드로 작동시킬 수 있고요. 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릭 프로그램이 항상 어디선가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데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럼 저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릭으로 접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딱 만들어지면은 그 서버한테 야 이거 접근해줘 나한테 갖다 줘 이제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중사용자 모델도 가능하죠.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건 예전에 사실 펄텍이라는 데서 이게 이미 시도가 된 건데요. 내포 결합은 내포 결합인데 아까는 파이썬이 주도된 거라면 이번에는 태그이 주도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괄호 열고 파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태그 파일 안에 파이썬 코드가 들어가서 실행하는 거지. 이것도 아까처럼 쉘 보이는 거니까 즉 태그 컴파일러 내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쉘 모드로 되는 건데요. 이게 편한 거는 아까는 전부 다 왜 파이썬 파일하고 태그 파일하고 두 개가 필요했잖아요. 자, 두 개 필요 텍스트 파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텍 소스 안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거 아까 아침에랑 여러분이 들으신 루아 텍이 바로 이 모델을 극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대신에 루아가 들어간 게 루아 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나아제 루아 텍에서 진보한 건 뭐냐면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쉘 모드로 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약점이 뭐가 있겠죠? 느리죠? 그다음에 시스템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큰 제한사항은 뭐냐면 지금 이 논의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지금은 좀 텍스트에 저희가 조판하는 것만 관련되어 있는데 파이썬 프로그램이 텍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루아 텍은 뭐냐면은 첫째 이렇게 병렬로 결합하긴 하는데 쉘 모드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루아를 그 인터프리터에서 루아 그 프로그램 인터프리터 자체가 텍 프로그램 안에 다 집어넣는 얘기죠. 아까 엠포스트 들어갔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텍 프로그램 안에 그걸 다 내장해 버렸죠. 그러니까 텍 프로그램만 들고 다니면 파이썬이나 루아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내장됩니다. 루아를 이렇게 내장했다고 그랬죠. 루아가 선택된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결합만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루아가 텍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루아로. 그리고 루아로 제어를 하는 게 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뭐 어떻게 모양새를 어떻게 바꿔라 폰트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를 텍 소스 코딩이 아니고 루아 코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텍 소스 코드를 보시면 텍 코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루아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건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루아 텍에 대한 약간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다짠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냥 얼핏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20포인트쯤 해야 되나요? 예, 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놨는데요. 이거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저희 케이톡 위키에 가가지고 위키에 있는 한 페이지의 내용을 싹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원래 제가 거기 이제 위키에 소스에 붙어있는 걸 전부 다 이제 텍 그 조판 명령으로 바꾸는 루틴을 넣어야 되는데 저도 어저께 광란의 밤을 보내는 바람에 오늘 여기서 이거 하느라고요. 다 프로그램은 못 짰고요. 그냥 내용만 쭉 찍는 걸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릭의 내부 코드를 제가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건데요. 제가 뭐 릭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걸 할 수 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플레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릭도 여러분 이제 릭을 써보신 분은 .rig이라는 파일을 다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릭을 실행하셔가지고
아무 문서나 만드신 다음에 뭐 제목도 넣고 쓸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하신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저장하실 수 있잖아요. 뭐 두두두두 저장하신 다음에 그 가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저장한 두두두라는 파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두두두룩. 근데 이 릭 파일이라는 거는 릭 프로그램에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노트패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에디터에서나 사실 다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릭은 그냥 보통 에디터에서도 읽어볼 수 있는 텍스트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릭 소스 파일은 꼭 릭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에디터로 자기가 타이핑해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마의 모양을 리그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 어떻게 생겼어? 들여다보면은 릭 파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막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친 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치면 이게 릭 파일이 되는 거죠. 이게 읽으면 이 원리를 이용하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도 릭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릭 파일을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이주호 선생님이 많이 쓰셨던 아티클인가요? 이게 황금비라는 걸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건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운로드 받은 내용을 쑥 집어넣는 이런 릭 파일을 만든 겁니다. 아까 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 릭을 제가 아까 닫았나요? 아, 예. 릭에서 이제 오픈을 하면 열리죠. 당연히. 예. 빨리 열어둔 파일이 있겠죠. 예. 뭐, 좀 원인이 납니다만. 이렇게 생긴 릭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모양은 지금 전혀 없지만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릭 파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에디터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도 생성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많이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오늘 못 오셨는데, 김병영 선생님, 시냅스님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시냅스님이 이제 아들내미가 작년에 1학년이었는데 방학 동안에 프로젝트가 100권의 책을 읽고 그 독후감을 써오라였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시냅스님이 또 그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하신 것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책을 읽으면 이제 간단하게 저자, 낡은 뭐 읽은 날짜, 제목 쓰고 느낀 점을 이제 짜게 쓰면 됩니다. 그럼 그걸 그때그때마다 컴퓨터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하나 짜줬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걸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어가지고요. 텍 파일을. 그래서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데이터 파일이 없어서 제대로 실행은 안 됩니다만 제가 모양만 보실 수 있게 그냥 그 조금 프로그램을 수정해 놨는데요. 예, 뭐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책 이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나중에 책 만들기 누르면 PDF 파일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책을 만드셔서 예, 성공적으로 숙제 제출을 하셨답니다. 그 아들이 학교에 가서. 예, 이렇게. 예. 요즘은 아빠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예. 예. 그래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마지막 예제가 그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이제 결합하는 거랑 다 보여드렸는데, 좀 전에 사실 이 자세한 소스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얼핏 보여드리면은, 그냥 뭐, 예. 여기서 불러오는 게 빠르겠습니다. 예. 이게 그, 아까 그 책 만드는 프로그램 소스인데요. 그 그래픽 프로그램이라 좀 복잡한 게 많은데, 제가 보여드릴 건 이런 파이썬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잘 보시는, 잘 아시는 뭐, 클리어 페이지, 섹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파이썬 소스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텍 파일을 출력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임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속에서 PDF 레이텍까지 직접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시스템이라고 해요. PDF 레이텍을 실행하는 분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쉘 모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손으로 PDF 레이텍을 실행한 게 아니라 파이썬 내부에서 실행해 준 거죠. 그래서 아웃풋은 PDF 파일만 나오고 여기 지우는 건 안 하는 모양인데요. 쓸데없는 파일은 다 지우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필요 없다 느끼면. 예.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소위 파이썬 주도형 내장 연결 아닙니까? 그거 말고요. 그러면 텍 주도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파이썬 STY라는 이제 스타일 파일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트는 여러분이 구글에 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루아텍도 이거랑 유사한 생긴 거지 이제 비슷하죠. 사용법이 돌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begin python하고 end python 되어 있는데요. 이 속에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짜면 지 프로그램은 별게 아니고요. www.k.world.kr에 가서 그 시작 페이지를 다 읽은 다음에 버베이팀 안에 넣어서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죠. 실행을 할 때는 당연히 예, 뭐 지금 엑셀 보려니까 GLaTeX으로 해야죠.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쉘로 실행을 하려면은 이건 쉘 모드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옵션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일 이름을 주면 되는 거죠. 컴파일 하라고요. 그럼 열심히 찍찍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PDF 파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모양새는 없지만 예, 그죠. 아까 제가 begin python, end python 한 속에 python에서 프린트한 부분이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자, 이제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를 바로 태그 인베이딩해서 작업을 하니까 제가 원래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해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목봉균 씨 와 계시죠? 목봉균 씨 지난번에 우리 케이톡 사이트에 재밌는 소프트웨어 있네요 하면서 그 스타일이 되면서 올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에 왜 수도쿠에게 있었잖아요. 수도쿠를 갖다가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서 나온 그 번호 맞추는 게임이요. 요거를 접한해주는 패키지에 관한 얘기를 이제 올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제 구글에 가서 서치를 하시면은 제가 북마크 해놨을 텐데 아마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파이썬으로 된 프로그램인데 수도쿠를 랜덤 제네레이트해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잘 해보세요. 이거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패키지랑 이거를 결합하면 파이썬으로 수도쿠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랜덤 제네레이트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PDF 파일로 만드는 이런 것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계시는 그 이호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슨 청구서 같은 거를 할 때 루아텍을 이용해서 뭐 물건값 집어넣으면 알아서 환율 계산돼서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태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예,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저집해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 근데 파이썬을